안녕하십니까. 12월 20일 월요일 강원세 뉴스장 대장 시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18년 페미니스트의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선출해 주목받았던 신지혜 전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20일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선대위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합빌딩 사무실에서 신지혜 전 대표를 반기는 행사를 열었습니다. 자, 직접 참여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목도리를 신 전 대표에게 걸어줬고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습니다. 자, 윤석열 후보는 또 국민의힘도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새로운 영입 인사를 통해서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자, 그는 어떤 분들은 후보 직속 선대위의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분이 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정당 내부여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신지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나 지금껏 그와 페이스북 등으로 페미니즘 젠더 갈등과 관련해 설전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 쪽에선 마뜩 자는 분위기입니다. 자,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신 전 대표의 입당은 아니고 선대위 참여라며 황당해했습니다. 자, 신 전 대표 합류는 김한길 대표 생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